뭘 그렇게 열심히 해? 출장 나온 요리사 같아.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제일 간단한 요리예요. 이름 뭔데? 퓨전 안심 스테이크. 퓨전? 아니면 잡탕 안심 스테이크라고 해도 되고. 누구지? 여길 아는 사람이 없는데. 유나예요? 박 기사한테 유나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유나야! 어서! 아빠한테 가봐. 수고했어요. 가서 저녁 먹어요. 전화할게. 아빠! 아빠 이제 안 아파? 안 아파. 아빠 수염 안 깎았다. 닦을까? 응, 따가워. 아이, 따가워. 왜 유나 온다는 말을 안 했어? 당신 놀래켜주려고요. 당신 나랑 둘이서 저녁 먹는 것보다 유나랑 먹는 걸 더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유나야, 엄마가 맛있는 스테이크 하셨어. 자, 맛있는 요리가 나왔어요. 자, 유나도 이거 먹고 가서 먹어야지. 얼른 오세요. 유나 일로 와. 유나 배고프지? 자, 가자. 아빠! 가자, 맘마 먹으러 가자. 안 받아요? 아버지야, 내가 오늘 도착한다고 했어. 밤늦게 도착했다고 하면 되겠네요. 아,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해요? 유나야, 꼭꼭 씹어 먹어야 돼. 똑바로 앉아. 유나 먹어. 유나야, 맛있겠지? 당신 유나 보면서 힘내라고 유나 불렀어요. 맛있게 먹고 힘내요. 근데 맛이 없을지도 몰라요. 어때요? 맛있어. 다행이다. 당신 부엌에 잘 안 들어가는 여잔데 이런 거 안 해도 돼. 같이 살 때 빚진 거 갚는 거예요. 빚진 거 없어. 그럼 지금부터 내가 당신한테 빚을 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당신은 나한테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어서 먹어요. 잘 먹는 게 첫째래요. 유나, 어서 먹어. 죄송합니다. 저 오늘 먼저 들어가 볼게요. 야, 너까지 들어가면 가게는 어떡해. 윤자영 임신해서 지금 막 부려먹지도 못하는데. 아, 오늘은 그만 문 닫아요. 뭐, 그러자. 근데 너 무슨 약속이야? 제 사생활이거든요. 궁금해하지 마세요. 아이고, 코웃음 난다. 내가 네 별 볼 일 없는 사생활을 다 아는데 혹시나 또 뭐 남자라도 만나나 해서 물어보는 거지. 아유, 남자 만날 약속 있으면 제가 오늘 아침부터 난리 쳤지 가만히 있었겠어요? 하긴 그렇다. 내일 봬요. 먼저 갈게요. 잘 가. 예. 안녕. 문 닫자. 준아. 왜? 이상민 씨가 암이래. 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 어디서 들었어? 누가 그래? 암이라니. 어떻게 알았냐니까? 병원에서 봤어.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잖아. 내가 너무 미워해서 그렇게 됐나 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네가 무슨 신통력이라도 있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기막힌 일이 있어? 그래서 너 요새 기분이 그런 거야, 계속? 이게 어떤 기분이라고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 아무리 미워도 이렇게 되길 바라진 않았던 것 같아.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가망 없는 거야? 영준 씨가 민주 씨를 만났는데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는 몇 개월 정도라고 했대. 그래서 치료는 하고 있는 거야? 그런가 봐. 기분 묘하네. 술 마셔야 될 것 같아. 아니, 그 인간 이렇게 되면 쌤통이다 그런 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왜 이런 거야? 그래서 그 인간이 갑자기 너하고 영준 씨한테 지민이 잘 키워달라 그랬나 보다. 그랬던 것 같아. 자영아, 나 아는 사람도 간암이었는데 수술하고 잘 살더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아우, 신나네. 저기, 요즘은 암도 많이 낫잖아. 너무 늦었대. 아이고, 유나야. 아빠 만나고 왔어? 네. 그래. 아빠 만나서 뭐 했어, 유나? 응? 아빠 집에서 맛있는 스테이크 먹었어요. 냉장고가 텅텅 비었길래 시장 좀 보고 셋이서 저녁 해 먹었어요. 그래, 잘했다. 아픈 사람 뭐 좀 잘 먹게 챙겨줘야 하는데 이서방한테 얘기해봤니? 치료하는 동안 집에 들어와 있는 거 말이다. 싫대요. 그냥 혼자서 지내겠대요. 올라가자, 유나야. 잘 익혀. 예.